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파이썬 이상한 코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석. 파이썬의 주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이썬 처음 배우실 때, 아마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샵으로 시작되는 주석이거나, 따옴표 등으로 감싸진 게 주석이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썬 주석은 샵으로 시작되는 주석,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죠. 네, 뭐 파이썬에서 샵으로 시작된 문장은 이렇게 주석 기능입니다. 주석은 도움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주석을 쳐서 함수 코드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설명을 적어두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잘 안 까먹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도 잊어먹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 때도 훨씬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커멘트 주석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중요한 문법적인 의미죠.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나 익스프레션이 들여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들여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오류 메시지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주석은 여기는 들여쓰기를 했죠. 그렇지만 주석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문법적인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주석은. 그래서 주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줄에 걸친 따옴표, 이렇게 따옴표 세 개로 뭉쳐진 여러 줄에 걸친 문장도 뭐 블락 주석이다, 주석이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사실 주석은 아닙니다. 이제 주석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은 샵으로 시작되는 줄두 줄을 주석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 줄에 걸친 설명을 이렇게 적었었죠. 큰 따옴표 세 개로 묶거나 작은 따옴표 세 개로 묶으면 주석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이제 실행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말은 실제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특히 이 코랩은 방금 실행한 마지막 문장, 마지막 익스프레션의 결과를 콘솔에 찍어주기 때문에 나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뭐 잊으셔도 되는데, 이 코랩 인터프리터는 마지막 익스프레션의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된 거고, 그렇지만 이 셀을 실행을 하면 여기 중요한데요. 커멘트 2-1, 즉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무슨 오류죠? 인덴테이션 에러입니다. 여기 인덴트를 하면 안 된다고요. 라는 말은 따옴표 세 개로 묶어진 부분이 주석이 아니고 expression이란 말입니다. 어떤 expression이죠? 문자열을 정의한 겁니다. 문자열을 정의한 거고, 문자를 정의한 거라서 들여쓰기를 치워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예를 이렇게 보면 이 문장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덴트가 오르니까요. 이 문장에서는 오류가, 인덴테이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문장이 상수, 그 스트링 리터럴, 문자를 상수라고 하면 되겠죠. 문자를 상수를 정의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문자를 상수를 정의하고 my string처럼 해서 변수가 레퍼런스 하게 하죠. 그래서 이 MyString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해당하는 문자열 상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상수를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는 거죠. 쓰레기입니다. 또 이런 걸 garbage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부에는 자동으로 garbage collector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garbage collection이라고 하고요. garbage collection은 보시면 참조 횟수가 0이 된 객체를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삭제해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선언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다 삭제를 해 줍니다. 어차피 못쓸 거니까요. 레퍼런스 하는 변수가 없으니까. 예, 이상 우리 지금까지는 파이썬의 주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파이썬 주석은 샵으로 시작되는 문장밖에 없다. 우리가 따옴표 세 개로 엮어서 주석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자열 상수를 정의하는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